네, 헤라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악수를 했는데, 그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인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면전에 대고 이제 그만두셔야죠 라면서 독서를 퍼부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그만두길 권한다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사람은 자기 수치가 자랑인 줄 아는구만. 수치지. 국민이 언제 야당하고 협치를 안 하고 야당한테 굽히지 않아서 심판한 건가? 국민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심판한 거지. 야당 말을 안 들어주고 야당한테 뭘 잘못해서 대통령을 심판했나? 양심도 없는 것들이야. 내 이래서 민주당 의원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성정이 저렇게 변한 데는 자기들도 한몫했어.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자기한테 탄핵한다고 그러고 공격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뭘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들이 덤벼들고 무시하니까 똑같이 한 거야. 똑같았던 거야. 근데 이제 국민한테 심판받고 약자 되니까 그동안 두려워서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예의가 있는 거지. 아직도 국민의 대표 아니야, 대통령은. 그런데 그 면전에다 그렇게 말한 게 그게 수치지. 형아가 엄마 아빠한테 좀 혼났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났으니까 내 형아가 아니야? 그냥 덤벼들어서 물어뜯어? 그게 짐승이지, 인간인가? 어떻게 그런 인간이 국회에 앉아있어?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저도 제가 모욕당하는 느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 눈에도 절대로 좋게 보이지 않아. 굴욕감을. 자기가 뭐 국민 대리인이야? 국민 대리인은 윤 대통령이야. 대통령이 국민 대리인 역할을 똑바로 못한 거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잖아, 대리인은. 그걸 못 해주니까 대통령을 심판했지. 대통령 심판하고 여당 심판하는데 너희들은 잘했다가 아니거든. 야당도 꼴 보기 싫어. 집권했으면 더한 심판 받으면 받았지. 들어가지 않았을 거야. 주제 파악을 하라고 그래. 근데 그걸 보고 정신병자 아닌가. 이러니까 민주당 의원 나한테 혼나는 거야, 맨날. 인간성이 더러워요.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지.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잘하셨네. 정신이 이상하거나,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배운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윤 대통령이 미워도 그렇지. 국민들이 심판하는 거랑, 어디 감히 자기가, 야당 의원이. 그래도 제일 나은 게, 이재명 대표도만. 그래도 사람은 그러니까 아파야 돼. 그분의 사법 리스크는 독약이지만 또 보약이야. 자기도 재판받는 처지고, 미움받는 처지고, 그 약자의 아픔을 아니까 대통령이 이제 약자의 아픔을 느끼고 국민한테 버림받고 아프고 하니까 그 아픔을 짠하니까 일어서서 그래도 대통령 대접을 하고 겸손하더만 제일. 근데 건방지게 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대표도 안 그러는데 버릇 없어요. 야당 대표는 그거 가르쳐야 돼. 개딸들도 못 잡고 저렇게 내비두면 본인도 자격 없어. 근데 어쨌든 어제 봐서는 그나마 제일 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게 이재명 대표야. 그런 얼굴과 눈빛을 저도 처음 봤고, 약간 윤 대통령의 마음을 이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겸허하고 네. 이제 아픔을 이해하고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주고 하지만 너무 아파. 자기 모습을 보는 거지. 어느 부분은 마음이 발달해서 그렇지? 그런 태도니까 제일 낫어. 근데 윤 대통령도 나는 봐봐. 중간이 없는 거야. 갑자기 계속 싸워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가서 악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황당하겠죠. 받아들이기가 준비 작업이 없잖아. 이거 뭐 그냥 건너뛴 거. 그러면 안 되지. 일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했을 때다 여당 의원들 부르고 국무위원들 불러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그리고 야당 앞에 잘못했다고 사과할 거 없는 거야. 뭘 잘못했는데. 국민이 야당하고 협치하기를 바라면 그걸 들어주는 거지. 협치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으니까 국민의 뜻을 따라서 협치해 주는 거지. 그들이 잘해서 내가 꿇어야 되고 협치해 줘야 되는 게 아니야. 야당이 처음부터 국민이 뽑을 때부터 탄핵거렸잖아. 자기들이 잘하다가 대통령한테 굽히고 다 협조했어. 근데 대통령 혼자 고집 부렸어. 그러면은 그렇게 무시하는 거 이해가 가지마. 처음부터 무시하고 수치 주고 버릇없이 굴고 이랬잖아. 국민들한테도 밉보여서 맨날 방탄 정당, 범죄인 정당, 도둑놈의 정당 소리 듣고 있으면서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가 누구를 갖다가 미워해. 같은 죄인이야, 국민 앞에서는. 똑같이 잘못한 열등이라고. 대통령이 그래서 야당과 협치하겠다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야당과 내가 잘 이렇게 할 테니까 야당도 도와달라. 이건 국민의 뜻이니까 당신들이 내가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면 그건 당신들 책임이다. 내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선을 던졌어야 돼. 어? 아니, 대통령 혼자 협치? 야당은 계속 지랄하는데?
그렇잖아. 근데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손을 내밀었는데도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었으면 국민들이 니들은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 국민 마음 이해해준다고 지금 협치하자고 하는데 왜 협치 안 하니, 미친 것들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중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왜 국민은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엉뚱하게 국민한테 굽히지를 않고 왜 야당 의원들한테 왜 굽혀? 그들한테 뭘 받았어? 대통령이? 그들한테 미움밖에 더 받았냐고. 왜 그들한테 굽혀? 언제 국민이 이번에 심판하면서 야당한테 굽혀라 한 적이 없어.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한테 왜 의지하고 왜 그들한테 가서 굽혀? 표를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 국민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하나하나 다 반성해야 돼, 국민 앞에. 그럴 때 국민이 가슴에 와다 그냥 뭉뚱그려서 국민 옳습니다, 이게 반성이야? 그 안 하려는 게 낫지. 지금 대통령은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해야 되는데 딴 데 가서 절하고 있는 꼴이야. 국민 앞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한 거. 그때도 이상민 장관 경질 안 하는 여론이 더 높았다고. 그럼 들어줬어야 돼. 그리고 인사 문제. 인사 문제 국민들 눈높이 안 맞아서 반대한다는 사람들 다 임명했지. 그다음에 급격한 친일 행보 다 반대했는데 그거 해버렸지. 그리고 이념 논쟁 싫어하는데 그거 끝까지 관철해서 민생 챙기기를 원하는데 그거 했지. 하나하나 국민이 원하는 걸 안 했어. 그리고 국민께 보고하고 돈 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그냥 가서 자기가 지출해버리고 그냥 발표만 하고 후에는 국민께 보고를 하나도 안 했어. 이런 부분 잘못했다고 다 뼈아프게 반성하면서 이제부터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충실하겠습니다. 국민의 대리인이야. 자기 편의 국민이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대통령을 뽑지 않았어. 자기 편 얘기만 들으라고.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예요. 어차피 극우 국좌층은 자기 편 얘기 들으라고 해. 그 편 얘기만 듣다가는 어떻게 돼? 대통령은? 탄핵돼요. 박근혜 대통령 봐. 중도의 표심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 대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들어줘야 되거든. 그걸 못한 거를 다 참회하고 그때 약자 마음 뼈아프게 느끼면서 엎드렸어야 돼. 그런 다음에는 또 강자 마음이야. 대통령은 국민 외에는 누구에게도 꿇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한테는 안 꿇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꿇고 있어. 그래서 어제 보니까 대통령을 보면서도 굴욕감이 올라오고 예의 없이 행동하는 야당 의원을 보면서도 기분이 나쁘고, 도대체 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그러니까 어제 그 야당한테 꿇은 그 자체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굴욕감이 올라오거든.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저렇게 야당한테 굽신거리고 먼저 악수청했다가 그걸 원한 게 아닌데. 그거 뿌리치고 이걸 원한 게 아니야. 특히 강성 지지층이 돌아서 잘못하면. 왜? 약자, 야권의 지지층은 있잖아. 약자들을 옹호하고 불쌍하게 여기서 지켜주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약자인데도 그걸 지지하는 거야. 오히려 더 좋아해. 하지만 보수 강성 지지층은 자랑스럽고 강자 마음 쓰고 그런 사람이 강하게 지켜주고 이걸 원한 거야.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당했어? 그렇게 수세에 물리니까 약자 마음, 약한 여자 올라와서 절절매면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반성 딱 한 다음에 바로 돌아가서 강자 그냥 써야 되는데 찌질하게 계속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니까 강성 TK가 돌아서잖아. 어제 그거는 자기들 강성 지지층을 돌아서게 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잘못하면. 그 찌질해 보이고 그렇게 굴욕감을 당하고 왜 그렇게 하는데, 그들한테 뭘 잘못했어? 꿇으라는 국민한테는 안 꿇고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민심은 되게 자비로워. 그래서 그렇게 똥벌 차다가 선거 때 엎드려서 절하면 어때? 민심은 바로 용서하잖아. 또 표 줘요. 애기처럼 절대 수치 주지 않아. 손 내밀고 엎드리고 막 잘못했어요 국민 여러분. 그걸 왜 못해? 나는 막 울겠네 잘못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괜찮다고 이렇게 허용해주지. 바로 용서 들어가. 그치만 야당이나 다른 정치인이나 다른 조직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 대통령이 저렇게 꿇어. 바로 무시당해. 짓밟혀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서 탄핵당한 거야. 친박 찐박 다 필요 없어. 그들부터 배신해. 그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강자 마음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대통령이 벌써 약해져서 약자 마음 쓰는 순간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언행을 잘해야 되는 거. 왜 국민한테 안 꿇고. 국민은 무한히 받아주는 사랑이고 절대 굴욕감만 느끼게 안 하는데 야당한테 꿇는 거야. 국민을 버리면서 무슨 국민이 옳다고 해. 국민 앞에 꿇지를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강자 마음 써야 될 때, 약자 마음 써야 될 때 어떤 대상한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것을 정확히 모르시는 거야. 국민 앞에서만 약자 마음 써야 돼. 대통령은. 네. 그리고 남들 앞에선 다 강자 마음이야.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모든 국민들은, 개개인은 다 대통령 앞에선 약자 마음 써준 거야. 예의 있게. 알아들어? 그런데 전체 집단 무의식, 국민 전체 여론.
거기에는 대통령도 꿇어야 되고 돼. 모든 국민도 그 여론에는 꿇어야 돼. 근데 가끔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어느 국민? 어, 자기만 국민이야? 전체 국민의 합의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 꿇어야 되는 거야. 나도 누차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 안 찍었어. 하지만 윤 대통령 되고 나서 내 뜻을 딱 꺾고 따라가는 거야. 전체 국민이 원하면 그게 하늘의 뜻인 거야. 근데 진보층은 극좌층은 아 우리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된다고. 그게 지금 반항인 거야.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야. 대통령은 그걸 잘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꿇고 있어. 그들한테 꿇어봤자 당하는 건 모욕이야. 그래서 어제 무슨 모욕을 당했어.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했잖아. 가서 왜 먼저 악수 요청합니까? 대통령은 미리 한번 포석을 깔고 마음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이게 소통이야. 야당한테도 이제 앞으로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보를 할 거다. 국민이 원하신다. 이걸 하고 국민한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해야지. 갑자기 아무 말 없다 시정연설 자리에 와갖고 갑자기 손 내밀어. 날마다 무시했던 대통령이. 그러니까 바로 무시가 나가는 거야. 이때 대통령은 손을 딱 들어가서 먼저 그거를 하고 싶습니까? 약자 마음 올라오니까 약자 마음으로 굴하지 않아야 될 때, 꺾지 않아야 될 때 꿇는 거야. 부모가 아이한테 나 좀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꿇으면 돼? 자식한테? 자기 부모한테 꿇어야지 국민한테 꿇어야지 어디다 꿇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지. 무시당하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이해를 못해. 대통령도 내 말을 들어도 이해 못하실 거야. 왜? 오직 이거밖에 없어.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거. 평등을 몰라.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야당을 자기 무시한다고. 이번에는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고도 아무 소리 안 해. 어디 감히 대통령한테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일어서세요. 당장 했어요. 일어서세요. 내가 아직 대통령입니다. 물러나기 전까진 대통령에 예를 갖추세요. 당연히 후통쳤어. 잘못은 잘못이고 내 권한은 권한이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거야. 어? 거기서 바보처럼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뻘쭘하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윤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굴욕스럽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이렇게 만들면 등 돌려요. 모든 국민은 멋진 사람을 보기 원해. 멋진 사람은 뭐야?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력이 큰 대통령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딱 꺾어줘야 되고 국민 앞에. 자기가 받은 권한에 무시당하고 수치주는 거는 용인 안 해야 되는 거야. 어디 감히 대통령 앞에서 그따위로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 소시민 가정에서 아이도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안 해. 자기 손윗사람한테도. 근데 나라 전체가 대통령이라고 뽑은 분한테 그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강자 마음도 세지만 약자 마음도 너무 센 거야. 그래서 강자였을 때는 무시를 함의 없이 해. 그렇다가 약자가 되면 아무한테나 꿇어. 그러면 안 돼. 그걸 보는 시정연설 보는 국민이 뒤끝이 좋아? 그걸 꿇었다고 느껴? 그거를 몸을 낮췄다고 자꾸 표현하는데 낮출 때 낮춰야지. 국민 앞에 낮추지 왜 야당한테 낮춰. 야당이 뭘 해줬는데 윤 대통령한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뭐 해줬는데. 그분들을 사면해 준 거는 본인이 은혜를 베푼 거고 야당하고는 지금 미움으로 싸움박질하고 그들이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준 거야. 오직 은혜 베푼 건 윤 대통령한테 은혜 베푼 건 국민밖에 없어. 국민이 제일 사랑한 사람이야. 그걸 왜 국민의 사랑을. 그러니까 국민이 배신감과 치욕감 때 꾼 거야. 가장 사랑해서 권력을 주고 당신이 우리의 마음을 대리해 주세요 했어. 그랬으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국민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다 버리고 내 뜻대로 어떤, 내가 맞다. 어떤 행보에서도 사실 국민이 없는 느낌. 국민을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 국민이 원하는 거를 전혀 안 해주시고. 안 해주잖아 지금. 봐봐. 국민이 지금 이게 원하는 상황이냐고. 그렇게 굴종하는 걸 보고 싶었겠냐고. 그게 아니지. 국민 앞에 꿇어 엎드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딱 대통령으로서 위엄을 보여야지. 채통을 지켜야지. 거기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 소리 빡 질러야지 일어나라고. 그걸 또 그 의원이 조롱하듯이 페이스북인가 올려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껍데기를 벗겨야 돼. 저런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놓고 몰상식하고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호시탐탐 기해보고 어? 아무리 모시던 사람도 아마 약자가 되면 짓밟을 사람이라고. 어떻게 감히 국민을 무시한 거잖아 그건. 국민한테 암만 혼나도 아직도 대통령이고 국민이 혼내킨 거야. 자기가 왜 국민의 대리인인가? 윤 대통령이 아직 대리인이지. 국민 대신해서 자기가 물러나세요 해? 국민이 아직 물러나세요 안 했는데 왜 자기가 합니까? 그렇잖아요. 꼭 가만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굴욕감을 또 그 굴욕감을 당하고도 그걸 인정을 안 하시네? 기쁜 날이래 오늘이. 치욕의 날이지 왜 기쁜 날입니까? 어? 그렇게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떤 국민이 그걸 보면서 진심으로 와다 기쁜 날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면 대통령을 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이해해줘야 될 국민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 국민이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 제일 사랑해서 권한을 줬는데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주네. 정신승리 하면서 내가 맞다네. 국민 보고 따라오라네. 막 이러니까 배신감 느껴서 치욕감을 느낀 거야 국민이. 그 심판한 거 이번에 그렇게 큰 차이로. 그러면 야당 의원한테 치욕감 느꼈을 때 아 내가 국민 뜻을 이해 안 해줘서 이런 치욕감을 느끼는구나. 국민이 이런 치욕감을 느꼈겠구나.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라도 얘기해야 돼요. 만찬 자리에서 내가 국민의 뜻을 이해 안 해주고 무시해서 치욕스럽게 해드려서 이런 치욕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내가 아직도 국민의 대표고 대통령인데 야당 의원이 앉은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하고 내 악수를 거부하는 건 그건 나만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게 아니라 본인 그 사람 자체가 수치해고고 국민이 보시기에 그거는 국민을 기쁘게 해주지 않고 굴욕적으로 하는 거다. 이해한다. 나도 그랬다. 국민 뜻 이해 안 해주고. 반성해라. 국민 보시는 데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어디 국민 보시는 데서 그렇게 하냐. 뒤에서 해도. 하면서 그 의원을 혼내키고 얘기를 내줬어야 돼. 근데 뭐 기쁜 날이야? 뭐가 기쁜 날인데. 그걸 보면서 굴욕감을 느끼고 아닌 척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강성 지지층이 돌았을 수 있어요. 보수는 버려. 야권은 싸고 돌고 야권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당일 때 싸고 돌았잖아.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일 때 보수는 어땠어? 버렸어. 돌렸죠. 버렸어. 국민들도 봐. 국민들도 파가 여당 야당 갈린 거. 야당 국민들은 되게 약자의 아픔이 커서 그게 미움도 세고 독하긴 하지만 정이 많아. 싸고 돌아. 아프면 끝까지 죄도 다 막 다 감싸주고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있지. 그 점은 좋은 거야. 아픔을 이해해 주는 거. 보수 강성 지지층은 얄짤 없어. 약해지면 그 아픔을 수치스럽다 하면서 냉정하게 버려. 내 게 아니라고. 그게 되게 냉정하지만 필요하지. 죄 짓고 이런 건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지. 그치? 중도로 가야 되는 거야. 적당한 아픔은 이해해 주되 너무 심하게 아픈 거는 혼내줘서 뼈 아프게 반성시키고.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행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이런 행보를 했을 때 마음으로 봐야 보여.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 돌아서 잘못하다 여당 의원들도 돌아서 여당 보수 의원들도 대통령이 강자 마음 쓰니까 굴종했던 거야. 근데 약자로 떨어지고 야당 의원들한테 수치당하는 거 보면 점점 굴욕감이 올라오면서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절대 국민 위에는 꺾으면 안 되는 거야. 어디 감히 대통령 앞에서 나 같은 가만 안 뒀어. 박살을 내버리지. 그거를 그냥 내비두고 있습니까 정말 윤 대통령. 참모는 뭐합니까? 참모진은 똑바로 안 모시고 옆에서 그 가만히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못하면 옆에서 비서관이라도 뭐 하시는 거냐고 혼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국민의 대표이고 물론 혼났지만 국민께 꿇어 엎드려. 그리고 국민께는 싹싹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고 대지하라고 직언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모의 잘못도 커요. 그러니까 행동을 거꾸로 하는 거야. 국민의 자비로운 품을 버리고 저 늑대 때 이리 때들한테 가서 무릎 꿇으니까 그들은 막 수치 주고 조롱하고 침뱉는데 아... 이 영상을 보는 그 여권 참모진들은 대통령께 꼭 직언을 하세요. 제발 국민께 국민은 빨가벗고 나와도 그걸 다 받아줘. 부모품이거든. 왜 그렇게 심판했느냐. 너무 사랑했던 거야. 치욕감이 올라온 거야 국민이. 하나도 안 들어주니까 이제 지가 대통령 됐다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올라온 거야. 우리가 준 건데 우리가 사랑을 줬는데 배은망덕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야. 근데 국민한테는 안 꿇고 국민이 옳다고 이게 꿇는 겁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얘기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강자 마음 써서 국민 아니고 딴 사람한테는 딱 강자 마음 써요. 여전히 대통령이에요. 왜 절절 맵니까? 국민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야당 의원한테 무릎 꿇는 거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등 돌릴 거예요. 강자 마음, 약자 마음을 이래서 제대로 쓰는 걸 배워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우리 국민 중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는데 모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날마다 굴욕감, 수치, 미움만 느끼게 되는 거죠.